아침 8시고요. 지금 버스 타러 가보려고 해요. 일단 지하철 타고 버스 터미널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출구를 한참 찾아가지고 어쨌든 루베리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만 더 보러 가면은 그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있을 거예요.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도착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라떼 하나 시켰어요. 이거 마시고 기다리다가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버스에 탔고요. 너무 쉽게 인터넷으로 예매한 거 그냥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리는 랜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속버스예요. 이렇게 안내서 앞에 있고 여기 컨센트 있어요. 지금 우타 대학교 앞에서 정거장에서 내렸고요. 드디어 캐나다 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호스텔에 가가지고 일단 짐부터 맡겨놓을 거예요. 그럼 가볼게요. 여기 청소년은 검정색이네, 검정색. 지금 공사를 엄청 하고 있네, 여기. 일단 분위기 자체는 몬트리올 퀘벡보다는 조금 더 도시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가을 단풍이 엄청 많이 지금 떨어졌어요. 확실히 여기 오니까 이제 가을이 좀 온 느낌이 나는 것 같아. 건물이 예쁘네요, 되게. 아, 추워. 너무 추운데? 오늘 바로 제가 묵은 숙소가 여기입니다. 오타와. 여기 자체가 위치가 진짜 좋아요, 이 호스텔이. 그래서 일단은 바이워드 마켓이 가까워서 밥 먹으러 일단 가볼게요. 이런 건물 약간 퀘벡이랑 느낌 비슷하네. 여기는 확실히 점심시간인데는 막 엄청 붐비는 느낌이 아니네, 평일에는. 여기가 이제 약간 음식이나 펍 거리인가 봐요. 아직은 안연대도 있고, 아까 이제 짐을 체크인 전에 할 수 있냐고 하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크인 전에 짐 맡기고 돌아다니셔도 될 것 같고, 체크아웃 하고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여행하는데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바이워드 마켓 쪽 가는 길이고, 지금 오늘 점 브런치를 먹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작스. 배고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메뉴판을 받았고, 뭘 먹을까요? 뭐가 맛있을까? 여기가 햄버거가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를 찾아보는데, 밀크쉐이크가 진짜 맛있다고 해서 밀크쉐이크 하나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햄버거를 먹어볼게요. 맨날 미국 스타일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꼭 와보셔야 됩니다. 지금 밀크쉐이크랑 햄버거 하나 시켰어요. 그래서 배부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마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감자튀김을 어니언링으로 바꿨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밀크쉐이크 왔는데 지금 이거 한 잔에다가 더 있어요. 이만큼. 와, 엄청 많아. 와, 진짜 맛있어 여기.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우유 아이스크림을 쫙 간 느낌이라 그럴까? 이게 진짜 찐 밀크쉐이크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몬트리올에 비해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 몬트리올 약간 시크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캐나디언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 서버들도 엄청 친절하고, 스몰 토크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첫 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당 충전을 하니까 너무 좋다. 햄버거가 나왔고요.
어니언링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다가 할라피뇨 추가했고요. 피클업 컬슬로 줘요. 맛있겠죠?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숯불 맛 난다, 숯불 맛. 이거 패티가 진짜 맛있네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너무 맛있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빵만 빼고 지금 거의 먹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다 못 먹겠어요. 밀크쉐이크도 최대한 먹었는데 이만큼 더 남았고, 혼자 오시면 무조건 적게 시키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두 개 시켜서 먹었는데 팁 15% 주고 39.6일 나왔어요. 여기서 브런치를 먹었고요. 이제 바이워드 마켓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긴 또 이런 느낌이네요. 펍하고. 지금 저기가 그 오바마 쿠키가 파는 곳이에요. 메이플 맛을 샀고 데뷔카드 크레딧카드만 샀습니다. 메이플 맛 샀고요. 와우, 벌써 메이플 엄청 달아 보이는데? 일단 공원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어요. 저도 그냥 벤치에서 먹을까봐요. 여기는 아주 단풍이 엄청 늘었네. 너무 예쁘다.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있고 강을 끼면서 저기 보이는 게 이제 국회의사당 건물들인데 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메이플 시럽 너무 묻는다. 오히려 초콜릿 스프레드가 되어 있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메이플 시럽이 많이 되어 있는 데는 맛있는데 그 안 되어 있는 데는 되게 느끼해요. 위에 바이타운, 여기 미국, 몬트리올. 이렇게 길 따라서 건물도 보면서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몬트리올에서 못 보던 단풍들을 여기서 다 보네. 오타 좋네요. 깔끔하다, 진짜. 여기가 지금 바로 옆에 리도 운하를 끼고 걸을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옆에는 그 페어몬트 호텔이에요. 그래서 어쩐지 되게 퀘벡에서 봤던 그 도깨비 호텔 아시죠? 샤토 플롱트락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내가 혼자 여행하기 좋다, 오타. 되게 깨끗하고 쾌적해요. 노숙자들도 별로 안 보이고. 사실 노숙자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제 리도 운하를 볼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설명도 있고요. 리도 운하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밑으로 리도 운하를 카나를 갈 수 있는 데가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여기 위쪽은 이제 국회의사당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와 진짜 오래됐다. 진짜 정교하게 했다, 정교하게. 뒤에 이제 페어몬트 호텔을 등지고 바로 앞쪽에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많이들 찍는 게 여기 건물. 요 건물에서 좀 많이 찍죠.
여기 중앙에 제일 중앙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하나 있고 또 여기 오른쪽에 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꺼지지 않는 그 불이에요. 이게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지금 시위하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이 풍경이 진짜 멋있잖아요. 의회가 있나봐요. 그래서 의원들이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엄청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피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 전쟁 때문에 지금 시위를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의회 중앙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문에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 이제 의회가 있을 때는 투어 같은 경우도 캔슬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참고하셔서 투어 하실 때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시고, 온라인을 예약하더라도 급하게 이제 의회 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투어 일정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연방의회 쪽은 이런 식으로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리도 운하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밑에 운하를 보러 갈 거예요. 위에서도 봤는데 아래에서 또 보는 그 운하가 어떤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도 카날, 우리 아까 저쪽 건너편에서 봤잖아요. 위에 다리에서 보는 것도 멋있는데 실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빠지고 있고 옛날 이 도르래 완전 수동으로 하나 봐요. 내려가 볼까요? 자, 가을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단차가 엄청 많이 있네요. 지금 계단 벌써 몇 개를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뮤지엄이 있고요. 이 문이 열리는 걸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언제 열리는 건지 모르겠네. 되게 산책하기도 좋고 데이트하기도 되게 좋겠다. 여기 아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되게 멋있었는데 이렇게 밑에서 또 보는 페어먼트 호텔의 그 모습이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벤치들도 있고 바로 앞에는 다리가 이렇게 있고 강도 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다리를 또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 문인데 여기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은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무섭긴 한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오겠는데 여러분. 바로 옆으로는 이렇게 운하 밑으로 이렇게 강으로 연결되고요. 여기 이제 약간 살짝 오르막길이긴 한데 어쨌든 반대로 와도 오르막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른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길로 가게 되면은 그 국립미술관이 곧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연결이 돼 있고 또 저쪽 다리에서 볼 수 있게 또 다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라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도보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쪽이거든요.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네. 되게 요 다리가 아까 그 운하에서 봤을 때 보이던 그 다리인데 이 다리에서 또 의회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또 거기도 풍경이 엄청 이쁘다고 그래요. 한번 보러 가시죠. 아까 이제 알렉산드라 브릿지라고 보는 곳이고요. 이렇게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저 봉사하는 뷰가 좀 매력이긴 한데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도보로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타와가 왜 당일치기로 가능하고 진짜 1박 2일도 많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작은 도시다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관광하기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차가 없어도 돌아다니기 편하고
그리고 관광 명소도 다 모여 있으니까 그냥 뚜벅이로 혼자 여행해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